아재가 먹어본 편의점 음식 홍천 곤들의 불고기 삼각김밥. 편의점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이번엔 삼각김밥이야. 삼각김밥 하면 편의점 음식의 대표적 음식인데 아 이게 계속 내용물이 바뀌면서 진화를 하더라고. 올 홍천 곤들의 불고기인데 몸에 좋고 맛있다는 건 다 섞어넣었어. 아재가 CU에서 봤는데 다른 곳에서도 있나 이게? 예전에 정선장터에서 정심을 먹었었는데 모든 음식점들이 곤드레 밥하고 전병을 팔아. 근데 곤드레 나물이 상당히 맛있더라고. 그리고 곤드레 막걸리는 진짜 최애 막걸리인데 이게 정선, 대관령, 홍천 뭐 이런 곳에서만 팔아. 아 서울에 없어. 진짜 안타까워. 삼각김밥 많이 먹어봤지? 이렇게 가운데 줄 같은 걸 돌려서 2와 3을 양손으로 잡고 빼주면 짜잔. 아 이거 아재가 너무 오지랖이라. 슬쩍 들춰보면 이렇게 곤드레 나물이 꽤 많이 보이고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깨끗해 보여. 불고기도 고기가 생각보다 크게 잘라져 있어서 식감도 좋고 아재가 맛을 보고 나니 웬만하면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 흔히 삼각김밥들이 양념이 강해서 먹고 나면 손에도 묻고 입에도 묻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순한데 맛있어. 진짜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한번 먹을 생각이 있으면 홍천 곤들의 불고기 삼각김밥을 먹어봐. 꼭!